국회 본회의가 마지막 열리죠. 그리고 그렇죠. 나서 이제 1월 임시회가 다시 이제 소집이 될 오늘 예정인데, 누면서 뭐 재의결하겠다. 네. 그게 여당에서는 바라는 그렇죠. 또 바인 예. 것이고. 근데 오늘 나온 소식은 쌍특검법 재의결은 처리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없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못 받아들이죠.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원내대표 간에 협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통과될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큰 차이가, 네. 여전히 야당에서는 이태원 특별 참사, 이태원 관련 그 이태원 참사 법이, 특별법. 참사 특별법의 성격이 뭐냐면, 여전히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근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여당하고 이게 큰 벽이에요. 양쪽에 깊은 골인데, 여당은 뭐냐면 진상규명 끝났지 않냐. 보상 쪽에 초점을 맞춰. 그래서 이게 합의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참, 하여튼, 뭐,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이 엄동설안에 국회 주변에서 오체 투지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경찰만 경력이 좀 도와주고, 뭐 국회의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좀 도와주면 국회에서 좀 야당의 역할을 좀 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그 컸습니다. 제가 짧게만 네. 말씀드리면은 이제 특검법을 뭐 이건 또어 같이 묶어서 우리가 논의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제가 이태원과 특검법은 또 차이점이 뭐냐면 이태원은 정말 말 그대로 피해자가 있는 거죠. 네. 엄청난 피해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할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죠. 사실 특별하게 차별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중앙일보나 이런 곳에서는 정말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엄청난 지원을 해줘요. 네. 아마 뭐 인기 폭발이다, 뭐 등등등 자기 네. 대선 후보로서 우뚝 섰다. 저도 이 정도 지원 받으면 난리 나겠죠. 아니 전들 뭐 못하겠어요. 이 네. 정도 조중동에서 밀어주면 뭐 유엔 사무총장이라도 하지. 근데 지금의 시대가 확실히 바뀐 게 뭐냐면 이게 네. 네. 이런 영향이 제한적인가? 아까 우리 윤 대표도 얘기했지만 SNS, 유튜브 여기가 이제 대세예요.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우리 이런 매체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맞아요. 거. 그래서 저는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블루칼라층이나 또는 이번 총선에서 중요합니다. 30대, 50대. 왜냐면 네. 86 청산 이야기도 50대가 사실은 마음을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또 이제 자영업층, 경제 때문에 네. 중요한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체로 지금 나타나는 특징을 또 중앙일보에서 그렇게 호평하는 내용들 들여다보면 네. 저게 머리일까 가슴일까 보면 또 머리 쪽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머리를 통한 그 논리적인 이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 국민들이나 특히 이제 중도층이나 무당층은 마음을 통한 감성적 공유. 아,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정말 이태원 이 유가족들 만나서 네. 한번 한껏 안아주면서 네. 진짜 그냥 안약 넣고 흘리는 눈물 말고 사극에서 물론 사극이라고 다 그런 건 네. 아닙니다. 우리 표수영 배우는 또 실제 흘리죠. 펑펑 울면서 정말 꺼이꺼이 하면서 이 모든 법을 당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난다 받아들이겠다. 나는 내 몸이 진토되도록 다 받아. 어떤 진정성 같은 게. 그러면 사실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적어도 다르게 볼 여지는 생기겠죠. 네. 정말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도. 네. 근데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참 많이 아쉽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국민의힘을 이끄는 여당의 리더로서의 자기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조금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이 여론의 흐름이나 향방은 바꾸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11일 국회에서 이제 탈당 기자회견 열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조홍천 의원이 내일 국회에 기자회견이 탈당입니다. 예약이 되어 있다. 예, 탈당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원칙과 상식이 네 분이 동시 탈당할 거냐, 아니면 조홍천 의원 혼자 탈당할 거냐, 뭐 이것도 좀 귀추가 주목되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도 이게 분열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낙연 신당이 생기고 또 원칙과 상식이 탈당을 하고 이러면 민주당의 지지율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번에 윤희웅 센터장부터 일단은 말씀해 지금 이제 이낙연 신당의 실질적인 어떤 파괴력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합리적으로 네. 봤을 때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뭐 조사에서는 이제 지지율 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는 이제 출마 거기에 소속된 후보들이 네. 독자적으로 그 당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을 보여주지는 전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흐름들이 강고하게 모아지는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주는 타격이 크다고 이제 볼 수는 없을 텐데 네, 네. 다만 지금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고 지금 여러 그 군소 제3지역의 정당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제3시대에 있는 네네. 상황이어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연대 연합이 될지는 이제 아무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 연대 연합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 영향을 이제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초반에는 영향을 이제 주기 힘든데 왜냐하면 아 내가 싫어하는 정당을 막을 정당은 이 A정 민주당이야. 네. 뭐 또 저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 민주당 막을 정당은 국민의힘이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대기 때문에 작은 정당들이 지지를 받기 힘들지만 이것이 이제 약간 주목도를 계속 높여가고 1당과 2당이 계속 헛발질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어느 순간 좀 비등한 흐름들 아니면 의미 있는 수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 이 정당으로도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어서 내가 싫어하는 정당 막을 수 있겠네라고 하는 논리가 형성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민주당한테도 타격을 줄 수 있고 네. 지금 이제 이거 보게 되면은 네. 실제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여러 개 합하잖아요. 네. 그럼 한 15% 이상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예. 의미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예, 사실 예, 예. 나눠져 있으니까 적은 거지. 이준석, 이낙연 둘이 합치면 16이 되네요. 그게 그러니까요. 합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그러면 의미는 있는 것이고 네.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네. 이준석 신당의 영향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전에 이제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네. 이준석 신당이면 국민의힘 지지율만 낮춰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율을 더 많이 낮추냐, 민주당 지지율을 더 많이 낮추냐. 문제는 그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타격이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제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진보적 성향에 있어가지고 네. 다양성도 추구하는 가치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제법 있는 것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당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흐름들 영향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게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네. 지금 이낙연 신당 미미하지만 네. 다른 정당과 연대 연합하거나 총선 과정에서의 1, 2당의 어떤 헛발질들 네.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의미 있어서 민주당의 타격은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없다. 거죠. 저는 지지율 상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고춧가루 현상이죠. 뭐죠? 아니 우리가 고춧가루를 적당히만 뿌리면은 그냥 네. 먹을 수 있어. 네. 근데 너무 많이 뿌리면 네. 못 먹어. 매워서. 그러니까 뭔가 못 먹게 하는 해방꾼 현상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게 이게 선거에서 미국 같은 데서도 나타나는 거지. 네. 과거에 미국 대선에서 네. 재산 부부가 강력하진 않지만 누군가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선두를 달리던 두 사람 중 한 사람 표를 가져가 버리면 네. 그 영향을 받거든요. 지금 우리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뉴시스의 여러 조사 나왔죠. 눈이 좋네. 네. 신당 창당 시 정당 지지도 뉴시스 조사인데 더불어민주당이 37 네. 신당 포함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신당 빼고도 민주당은 37이야. 네. 안 바뀌었어.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33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인 경우에는 기존 정당 지지도는 39인데 빠지잖아요. 네. 그만큼 이준석 신당이 심상치가 않아. 네. 이준석 신당이 지금 뭐 당원을 4만 명 이상 모았다 그러고 지금 허나 전 의원도 막 뼈를 갈아요. 네. 아, 막 이래. 네. 그러니까 지금 10%. 네. 이낙연 신당은 6%인데 네. 제가 말씀드린 고춧가루는 뭐냐. 그래서 수도권 박빙 지역에서는 현역은 민주당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에서 약간 예전에 전직 의원들 등장한 민지도는 있잖아. 네. 그러면 현직의 민주당 의원들을 표를 뭐 1000표, 2000표라도 가져가 버리면 이게 네.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종전 떠나는 것도 막기는 어려워요. 네. 김종민 쉽지 않아. 이원욱 떠날 거야. 예. 윤영찬 네. LY계로 갈 거야. 아. 이낙연 신당으로 갈. 아니 둘이 가까우니까. 그래 친하죠. 그러면 이때 네.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돌아왔을 때 해야 될 건 뭐냐면 네. 빨리 김부겸과 정세균 두 사람을 좀 강력하게 네. 앞세울 필요가 있다. 선대위에. 그렇죠. 선대위에. 그래야
떨어져 나갈 표를 네. 호남은 정세균 네. 세균이죠. 네. 그다음에 영남은 구경 네. 구경이죠. 네. 이걸로서 완화시키는 네. 이른바 마사지 전략을 네. 해야 됩니다. 지금 세균과 네. 구경 네. 생각나는데 지금 원칙과 상식인가요? 네. 네 명의 의원 네. 그 중에 이제 조용천 의원이 먼저 탈당을 네.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왜 네 명이 있는데 행보를 같이 하다 조응천 의원이 독자적으로 먼저 탈당을 예고했을까? 네. 그게 약간 포인트가 숨어 있는 것 같네요. 네.